4억 7천만 원을 다른 예산을 이제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라고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4억 7천만 원 중에서 무려 2억 7,875만 원은 재판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공평하게 재판받게 1심, 2심, 사실심 충실화 예산이었는데 그거를 절차 묵살하고 절차 뭉개고 사실심 충실화 예산 그러니까 사법개혁 예산마저 공관으로 지금 무단으로 갖다 끌어 쓴 거잖아요. 네, 법을 위반했다라고 나오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예산은 이용과 전용 두 가지는 아닙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 쓰는 건데 이거 하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 승인이 필요해요. 이용 같은 경우는 몫이 좀 많이 다른 겁니다. 그거 끝에보다 쓸 수는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이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의결을 거쳐야지만 예산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두 가지 절차를 다 생략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나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은 앞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데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줬다. 두 번째는 이미 이 대법원장 공간에 대한 예산이 10억 원이 넘는 편성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국회가 보기에 황당하잖아요. 말도 안 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하라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럼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불법적인 형태로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했다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세 번째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 출근하던 그날 모습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출근길이 어땠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처음 지명당하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왔던 그게 기억나실 겁니다. 춘천에 있었기 때문에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혼자서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을 합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초로 와요.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 소탈하고 정말로 탈권위적인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로구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외버스 타고 전철 타고 백팩 메고 온 네. 서민적인 대법원장. 2017년도 그가 재산 공개를 하게 됐을 경우에 나왔던 자동차 신고됐던 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 중형 아주 오래된 자동차를 신고하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탈한 모습들을 굉장히 홍보했던 기억들이 저는 뇌리에 생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게 됐고요. 법을 지키게 되는 대한민국 법을 이끌어가게 되는 법무부 장관인데 그의 아내가 11가지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11가지 혐의를 훨씬 더 넘어서 이제는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기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예. 대법원장은 그 어떤 곳보다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곳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도록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타이레만 이런 도래? 도래만 8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이게 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이 정도가 됐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대법원장이 임기가 존재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쳤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민의 신의를 완전히 배반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도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홍천 의원님, 오늘 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하라 국회와 기재부도 승인했어요. 그런데 앞서 대법원이 밝혔던 예산은 너무 많다, 너무 호화스럽다. 그러니까 그렇게 호화스럽게 하지 말고 한 9억 정도 줄 테니까 이것도 넉넉하니까 이 안에서 해라라고 국회와 기재부가 요구했던 그 지시도 무시하고. 헌법과 불법의 성격을 띤 예산 전용을 통해서 한 거면 네. 국회 무시한 거네요.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아마 저이 예산을 다뤘을 거예요. 네. 법사위에 그때 뭐라 했냐면 1980년쯤에 완공이 돼가지고 너무 노화돼서 시급히 고치지 않으면은 생활에 불편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때 아마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네. 다만 본질적인 기능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외장 이런 쪽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너무 안 찬, 아니야. 10억 밑으로 해라 해서 9억 9,900인가. 어쨌든 10억은 안 되게 그렇게 잘랐다가, 그 다음에 결산하면서, 이거 뭐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그때 좀 문제를 삼고, 예. 격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 법원은요, 사실 행정부의 그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동안에 안이하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그런 안이했던 태도가 이런 일을 불렀지 않았나 싶고, 또 감사원이 지금 이걸 감사를 했다는데 대한민국에서 감사원이 제대로 못하는 데가 네 군데 있었습니다. 예. 청와대, 국정원, 법원, 검찰. 근데 이제 요번에 저 우리 감사원장님 새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다 감사하겠다고 지금 하신데도 아직도 뭐 그렇게 제게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 관행 때문에, 그 타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 들어가가지고 산다는데 그 대통령께서도 사적인 저 식대 뭐 비용 같은 거는 우리가 내겠다 부부가 해서 옛날에 그 계좌에서 그 나갔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아들 부부가 살라고 여기 있는 집은 아니죠. 예. 만약에 살게 되면은 저 같으면은 글쎄요, 관리비나 뭐 이런 거는 좀 받아가지고 저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이거는 페어하지 않습니다. 자,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 소속의 법원 행정처가 김관선 변호사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의 결과를 보면 박정하 대변인 지적한 것처럼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못 살 만큼의 서울시의 중분이 아파트 한 채를 공간 벽에만 발랐어요.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지금 감사원의 결론은 주의. 감사원은 쭉 이걸 고발하면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주의를 요구했다. 마지막에 좀 뭔가 기분이. 일반적으로 어떤 예산의 전용은 횡령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 자체에 유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유용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별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15억 2천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9억 9천 9백만 원 깎였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물론 갭옷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태리 대리석보다, 이태리 석재보다는 좀 국산 석재를 썼으면. 아, 갑자기 석재의 국산화. 그렇죠. 네. 그러면 가격도 더 낮춰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법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임명한 거에 대해서. 현재 법원장을 갖다가 파격적으로 대법원장 임명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에서 논란이 있었고 정치계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신선한 의미로 다가왔고, 그렇지만 이제 그 임명이 되신 다음에 지명돼서 청문회 통과한 다음에 사법개혁도 이렇게 뭔가 보여주지 못했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구설수가 계속 구설수에 올라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실망감이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잘하는 기관이 대법원 아닙니까? 예.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법원장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법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쓰여질 그러한 1, 2심 재판 공정을 위한 이런 예산, 이런 것들을 전용해서 썼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 끌었었을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아니, 뭐, 당연히 하는 것처럼 썼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뭐, 대법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만약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었다랄지, 아니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취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대법원에서 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